도대체 여기 어디죠? 큰일 났다 망했어. 어쩐지 익숙하더라니. 전형적인 삶을 로맨스 소설에 나올 법한 현실에서 일어날 일 없지만 한 번쯤 주인공처럼 쳐보고 싶다는 저대사. 아 맞다 맞다 맞다.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. 예, 고아 출생의 비밀, 선택적 기억 상실증. 첫째쯤이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. 어, 저런 거. 잠깐만 두 번째. 하늘이 무너져도 조상의 등반문이 있다. 조력자의 등장. 뭐 사실상 고고지만 합력증은 있어줘야지. 고해져서 고마워요. 설마. 난가? 멍청한 조슈아, 쓸데없이 마음만 약해서 너 단단히 잘못 걸렸어. 독자고 나발이고 소설이고 현실에서는 그저 사기꾼일 뿐. 에이, 딱 봐도 아쉬워 보일 거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나한테 뭐로 사기를 치겠어. 마지막 운명적인 사람. 운명을 가져간 피넬의 불행에 이끌린 두 사람. 첫눈으로 사랑에 빠지는구나. 아니야! 아니야! 아니야. 그럴 리 없어! 지금 전쟁 중이 아닌가요? 전쟁이요?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다고요.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!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어요? 아, 지금 신문 좀 줘봐요! 저기 가보지 마요! 거기서 봐요! 오늘 저 신문을! 오늘 신문이 오늘 거 맞죠? 네! 2월 25일 미친 여자를 내보내고 빨리 일자리 잡고 내가 나서 있지.